제 냄새 행복해요. 전 커서 아픔 많이 보면 지효처럼 뭐 의류 뭐 그런 걸 안 내고 저는 제 거 냄새 향수 낼 거예요. 향수 낼 거야, 향수, 향수. 네, 나가서 벌칙 하자. 너 냄새 나는 거. 벌칙 하자. 재밌는 좋은 생각 들어갔어요. 저기 여자 두 분이 우리 몇 번 쳐다보셨는데 관심 있으신 거 아니에요? 저분들한테 우리가 뭔지 가서 여기서 막대기를 한번 보여주고 네 가서 앞으로 가자. 10초 5초 피야. 제가 죄송한데요. 질문 몇 저 죄송한데요. 네. 저기요? 네, 질문 몇 개만 해도 될까요? 저 사람 예. 들어가시다. 저기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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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요! 지금 미션 중이에요! 도와주세요! 절대 안 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싫어해, 싫어. 실패했어요. 미래를 너무 싫어해요. 우리 준이, 준이. 저 개인기 뭐가 있을까요? 비트박스 해야 될까요? 비트박스? 비트박스? 네. 그럼 우리 간만에 다 같이 뭔가 프리스타일. 우리 래퍼 그냥 짜지 말고 그냥 칠 수 있는 그대로 서로의 느낌 그대로 그냥 필에 맡겨서 비디오 주세요. 이름을 몰라. 팀 이름을 몰라. 넌 누구냐? 첫 번째는 예의와 두 번째는 예의와 세 번째 번째도 예의로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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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락입니다. 아 예. 누구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누구시? 네. 안녕하세요. 연락입니다. 예쁘게 봐주세요. 네, 그, 이 지금 신인 가수 엠블랙인데요. 예. 네, 지금 이회수 선생님을 찾아뵈러 왔어요. 아, 그래요? 네, 네. 혹시나 만나뵐 수 있나 해가지고. 어떡하나. 미리 약속 안 돼 있으면 못 만나는데. 아, 그, 제가. 책도. 책도 다 읽었어요? 예. 우와. 어, 정말 어떡하지? 아, 식사하시려 식전이시네요. 밥도 먹어야 되겠는데. 네. 신인인가 봐. 네. 얼마 전에 저도 많이 안 봤는데. 네. 너무 멋있게 생겼다. 아, 감사합니다. 어떡하지? 자, 10. 지금. 근데 원래 안 되는데. 네. 너무 멋있게 생겨가지고. 네. 들으라 그렇게. 감사합니다. 들으세요. 안 되는 줄 알았어. 너무. 지금 주무셨다가 요맘때쯤 깨셔서 선생님 오셨네. 어우 잘 생겼다. 안녕하십니까. 축하해 보세요. 반가워. 가수 인기 순위 1위 올라가 있습니다. 네. 그래. 앉지 앉아. 응?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보니까 뭐 누나들도 다 연예인들이고. 네. 응? 네. 누나는 누나고 나는 나고 이러고 가야 돼. 네. 우리 문화생들한테 이제 이런 말 하세요. 무대에 올리는 것까지는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관객을 사로잡는 것은 너희들이 책임져.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대에 올리는 것까지는 비가 책임을 졌잖아, 그지? 네. 그러니까 올라가고 난 다음에
관객을 사로잡는 거는 이제 당사자들이 지금까지 늘 준비하고 온 것, 연습해 온 걸로 결국 관중의 영혼을 사로잡아야 된다는 거예요. 내 영혼을 안 바치고 남의 영혼을 사로잡을 수는 없는 거거든. 이것은 항상 가수 생활을 할 때까지, 끝날 때까지 항상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. 잘 부탁드립니다. 부탁드립니다. 개인기? 네, 있습니다. 사실 좀을 많이 준비 시간이 길더라고요. 시간에서 막상 보시면 별거 없는데 뜸을 들여가지고 신들의 앨범으로요. 세 곡을 담았습니다. 이 싱글. 오. 언제 한번 저 내가 만든 가사로도 노래를 좀. 네. 오. 아, 네. 오. 영광입니다. 형님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요 가장 분명 기뻤던 부분이 실연 때문에 폐인이 되는 남자도 있고 실연 때문에 시인이 되는 남자도 있다고 하셨는데요. 이 다음에 제가 이제 연애를 하면서 실연을 이제 겪을 수도 있는데 그때 폐인이 아닌 시인이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? 노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인이야. 음유 시인이지 그야말로. 노래를 하는 것 자체가 시인의 마음이고 그 항상 스스로가 시인이라고 생각해야지. 그러니까 나는 실연을 해도 시인이고 연애를 해도 시인이다 이러고 항상 시인이 되는 기분으로 살면 돼. 아. 오늘 하여튼 내가 참 행복하고 좋았어.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젊은이들이 젊은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정말로 카리스마 넘치는 또 아주 섬세한 음악을 이렇게 해서 잘 정말 가르고 따듬은 2년 동안 가르고 따듬은 그 기운을 여기다 탁 불어넣어줘가지고 앞으로 여기도 잘 될 거야. 고마워. 감사합니다. 정말 골치 아프고 힘겨운 일 있으면은 훌쩍 와서 여기서 하루 이틀 지내다가도 괜찮아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젊은 청년들하고 이렇게 있으면 우리도 신나. 네. 젊어지는 것 같아가지고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아이고, 아쉬워라. 고생들 했어. 아쉽네. 고생들 했어. 어여, 어여, 올라가신 거예요? 네. 우선 가야겠다. 들어가겠습니다. 재밌게 가세요. 네. 고맙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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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수는 항상 시인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이 너무 크게 와닿아서 앞으로 가수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것 같고요. 음악하는 가수로서 정말 많은 느낌을 얻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요. 계속 뵙고 싶은데 되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. 진짜 가족 같구나, 되게 편안하구나 했던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뜻깊은 시간 저희한테 되었던 것 같고요. 진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내일 엠블랙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. 둘, 셋! 감사합니다! 혜연아! In the morning I eat my toast. Spread the peanut cream. 잘 잤어. 나 조금만 더 잘게. Have some more. The taste is just heavenly. 주리 누나가 오늘 여기서 스케줄이 끝난대요, 지금 이 시간에. 그래서 제가 만나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여기 꽃까지 들고. 꽃이에요.
지금 여기가 촬영이 불가능한 곳이라.